청사 노회 10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우리 노회의 산하 교회 목사님들 정경 우리 노회장님 비롯한 우리 모든 목사님들 또 오늘 특송으로 영광을 돌린 우리 노회 장로회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또 먼 길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서 예배하는 우리 평서노예 산하의 각 교회 우리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100주년 위원회와 또 무엇보다도 우리 노회 임원회가 이를 섬기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수고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서 100주년 샬롬 부흥케 하라라는 제목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조선 초기에 조선의 초기 선교사님이 들어왔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조선의 남자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양반이었던 것 같아요. 모자를 쓰고 있는데 그 쓴 게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조선 양반이 가시오. 그러자 이 선교사님이 야 조선 사람은 머리에 전부 하나님을 모시고 있구나. 갓을 모시고 있구나. 이 민족은 크게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이 한자를 보니까 그 조자가 십자가 밑에 날일자 또 십자가 있고 그 옆에 달월자가 있는 것입니다. 이 조선 사람은 낮이나 밤이나 십자가만 생각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선자는 고기 어자에 양떼 양물이 양자가 붙어있어요. 야 조선에는 이 성도들이 고기 떼와 같이 양물이와 같이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의 부흥의 한 중심 가운데 바로 오늘 우리 평서 노회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평서 노회 10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가지고 같이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해가지고 먼저 평서 노회는 샬롬으로 여기까지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 평소 노예는 샬롬으로 하나님 여기까지 은혜를 주셨다. 할렐루야. 또 두 번째로는 이제 미래는 평소 노예는 샬롬으로 큰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잠깐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 죄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로마서 이 4장은 이 죄인을 구원하신 데 있어서 하나님은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구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그 샬롬, 하나님과의
평화, 이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과의 평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평화가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이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화목의 제물되게 하시고 샬롬의 제물되게 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샬롬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 평서 노회 그리고 사나이의 교회 그리고 100여 년 동안 우리가 섬겨왔던 모든 교회 성도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과의 샬롬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표선회는 1922년도 2월 달에 평서노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총회는 10회 총회였습니다. 진남포 비성리 교회에서 평서노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초대 노회장은 송린서 목사님이셨습니다. 사실 이 평서노회의 그 줄기는 뿌리는 남평양노회입니다. 남평양노회는 타 노회보다도 크게 부흥해가지고 이 남평양노회가 평양노회, 평서노회, 안주노회로 이렇게 분립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노회가 타 지역과 비교해 볼 때 사실 엄청난 부흥으로 인해가지고 새 노회가 분립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평서노회는 이 평양 일대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기초로 해가지고 이 노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운동의 여파로 말미암아 전도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고 노회가 부흥하게 됨으로 인해서 바로 이렇게 새 노회로 분립하게 되었는데 그 노회가 바로 우리 평서노회인 것입니다. 평서노회의 출발은 바로 이 부흥으로 인한 출발이었습니다. 어떤 정치적 목적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다른 이유로 노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부흥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것이 바로 이 평서 노회였던 것입니다. 당시의 부흥운동은 말씀과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말씀과 그 다음에 전도의 운동이 일어나고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서 바로 그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적극적인 관심과 헌신을 통해 가지고 주일학교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리고 덕신고등학교 이렇게 학교 사역까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운동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한 영향을 끼치고 헌신하는 그런 노예 활동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국 애족 운동, 물산 장려 운동 이런 등등의 이 사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이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부흥하는 중에 이 총회가 신사 참배를 결의하는 그런 정말 이 안타까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불행하게도 우리 평서노회는 그 일에
동참하게 되었고 총회 회록에 그 내용도 기록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서 노회는 그 이후로 우리 총회에서도 회개하고 우리 노회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고 회개했던 그런 역사적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시 평서 노회가 이제 해방이 되어지고 한국교회 우리 합동 우리 총회 역사의 중심에서 노회가 발전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 노회가 다시 한번 큰 역사적 아픔을 겪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WCC 문제로 인해 가지고 통합적과 결별하게 되는 사건이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통합적 평서 노회는 평양 노회로 다시 복귀하게 되었고 우리 평서 노회는 존폐의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평서 노회는 비록 소수의 교회였고 소수의 노회 총회 총대였지만 다시 노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평소에 지금까지 주님의 뜻을 붙잡고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도 오셔서 우리가 노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김서울이 쓴 그 진달래가 지금 100주년이 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어령 씨가 작곡하기 전에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이제 시평을 했습니다. 김서울의 시는 나보기가 역교 가실 때는 말없이 거의 보내드리리다. 이 신만은 보내준다는 말도 아니고 붙잡는다는 말도 아니고 붙잡는다는 말도 되고 보내준다는 말도 되고 해서 이것이 아주 애매한 시적 그 영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그레이 존이라고 보내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붙잡아 놓는 것도 아니고 그레이 존이다. 모든 인생과 그 삶에는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 평서 노회는 어떤 영역입니까? 은혜의 영역입니다. 그레이스 존입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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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할렐루야. 우리 평서 노회의 100주년은 하나님의 샬롬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노회를 시작하게 주셨고 산하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통해서 세워지게 해 주셨고 또 노회가 그간에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서 왔다가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여서 그런 아픔의 시간도 가졌는데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역사의 질곡 가운데서 하나님 평소 노회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노회로 영광을 돌리게 허락하시고 오늘 100주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샬롬은 소망의 백주년. 로마서 5장 2절에 보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은혜에 들어갔던 백주년이었다면 3절에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샬롬의 소망 백주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맞이하는 이 100년,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위기와 대변동의 시대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제르도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인류학자는 대변동이라는 책을 통해 가지고 인류는 지금 핵무기, 그 다음에 기후, 세계적인 자원 공할, 그리고 불평등 문제로 인해서 위기와 대변동의 시대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가 오고 난 뒤에 핵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더 지금 갈등과 불평등은 심화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국가기관, 국가, 사회는 사회, 계층은 계층, 더 갈등이 더 만연하고 더 불평등은 더 가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빅체인지라고 하는 그 책을 쓴 최윤식, 최현식 박사는 한국교회는 그야말로 빅체인지 시대에 들어와 있다. 그것은 고통의 시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전염병이 그냥 코로나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의 이 또 전염병 바이러스가 더 창궐할 것으로 예측이 되어지고 이 기후는 더 파괴가 되어지고 불평등의 가속화는 더 이루어져서 이것이 한국교회에 영향을 주는데 한국교회는 2030년이 되면 대형교회들이 부도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2035년 되는 지방교회는 소멸될 가능성이 많다. 무엇보다 교회가 오늘 방향성을 실종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CBS에서 저출산 대책에 관한 교단장 심포지엄에서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문제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저출산 문제입니다. 향후 몇 년 지나고 나면은 북한이 대한민국보다도 인구수가 더 많아지는 때가 오게 됩니다. 북한은 평균 연령이 50대가 된다면 남한은 65세 연령을 가지게 됩니다. 핵 때문에 비대칭이 아니라 인구 문제 때문에 비대칭이 되고요. OECD 국가나 이 국가 가운데서 인구가 가장 먼저 멸종될 민족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학령 인구의 감소로 말미암아 역사적으로 송신신학대원이 지금 미달되는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각 교회 주일학교는 모두 절벽시대를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 이제 우리 새로운 100년을 우리 노회, 평소 노회와 우리 교회가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107회기 총회를 하면서 주신 감동이 바로 샬롬 부흥입니다. 그냥 양적 성장과 어떤 교회 조직의 성장에 그런 가시적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 평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광을 돌리는 부흥,
하나님께 순종하는 부흥,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부흥, 샬롬의 부흥입니다. 이 샬롬 부흥을 우리 총회가 감당하고 소원하고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총회 역사상 처음으로 샬롬 부흥을 선포하고 샬롬 축복 전도를 총회에다가 이렇게 무브먼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전국 노회에서 강사요원 목사님들, 선봉교회 목사님들만 하더라도 500여 명의 목사님들이 오셨습니다. 그만큼 오늘 이 시대가 전도, 부흥에 대한 큰 갈망을 가지는 시대다. 교회가 그 갈망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달 19일 날은 2박 3일 동안 하이원에서 2,000명의 전도훈련 요원을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우리 교회 전도 일꾼들을 초청해가지고 세우는 이 지금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봉교회만 벌써 1,000교회가 지금 가입이 되었습니다. 바라건대는 한 3,000개 교회가 가입이 돼서 내년도에 이 샬롬 전도운동 샬롬 부흥운동 일어날 때에 우리가 교회 밖에 영혼을 구려하는 이 전도셀 10만 개를 구축해서 대한민국의 한국교회 전도의 큰 부흥을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가자고 지금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래 우리 평서 노회가 선봉 노회가 되고 부흥의 거룩한 불씨가 되고 우리 평서 노회가 먼저 하나님의 이 부흥을 우리가 경험하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 평선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단순한 이벤트나 행사나 프로그램으로 소개되어질 그런 시간들이 아닙니다. 정말 생명이냐 사망이냐 부흥이냐 아니면 침체냐 아니면 비전이냐 절망이냐 그런 우리가 큰 갈림길 가운데 있습니다. 평서노의 100주년은 지나간 100주년 샬롬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시작하는 이 100주년은 샬롬의 비전입니다. 소망입니다. 사명입니다. 영광을 돌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